환자분은 이쪽에 이제 티베리스 엔테리어 이스턴 살루시스 롱고스 이스턴 디스트럼 롱고스 이스턴 살루시스 롱고스와 이스턴 디스트럼 롱고스 사이에 신부의 엔테리어 앵클 조인트 시노바이티스 증상이 있어요. 초음파를 됐는데 초음파상에서는 크게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래서 도플러를 봐도 괜찮고요. 근데 피지컬상에서 딱그 부위가 시노바이티스 증상입니다. 근데 저는 오해가 있거나 오해가 심하게 있거나 그러면은 그럴 때는 경우에 따라서 스테로이드를 인트라아티쿨라 인젝션을 하지 스테로이드를 대부분 인트라아티쿨라 인젝션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캡슐이고 여기 쪽이 인트라아티쿨라고 이 까만 게 보이는 게 이제 연골이고 보시면은 이게 연골입니다. 이게 티비아하고 탈루스. 그래서 발목 움직이는 이게 탈루스 조인트가 움직이죠. 이렇게. 그래서 환자분처럼 이 엔테리어에 이제 그 사이드바이터스가 있거나 또는 엔테리어 소프트디스 임피지가 있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때 이제 저걸 어떻게 해결하냐. 꼭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도 익스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해서 스테로이드 디퓨전에 의해서 안티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도 일으키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다 대부분 팻이거든요. 그래서 팻 레이어를 에이트로피 시켜서 팻 에이트로피로 인한 그 매스 이펙트, 인피지먼트 이펙트를 줄일 목적으로 익스트라 캡슐라 인젝션이라는 용어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주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지금 시연을 하겠습니다. 보면 스테로이드를 여기를 향해서 넣을 겁니다. 여기를 향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인젝션을 하는데요. 하다 보면 쭉 보면 잠시만요. 이게 뮬버스큘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데 쿵쿵쿵쿵 너무 가늘네요. 펄스가 너무 약해. 티비아에서 티비아가 어쨌든 찾았고 여기 이제 뉴로바스큘러를 건들면 안 되니까 쭉 조여서 이제 그걸 찾는 겁니다. 뉴로바스큘러를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요쪽에 이제 요거 요게 이제 그 뉴로바스큘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는 거니까. 뉴로바스큘러 오히려 신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보면 여기서 하고 자 닦습니다. 그래서 도사리스 페디스 아테리 티비아스 엔테리 아테리죠. 그리고 디페르니알 러브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제 인저리만 안 주게끔만 하고 흘리는 겁니다. 너무 따끔해요. 죄송해요. 아야. 그래서 보이면 이제 니들 TV 보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인젝션 할때 환자분은 좀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하는데 쭉 하고 라탈을 여기서 쭉 놓고 팁 찾아서 익스트라 캡슐라로 쭉 놓고 야, 익스트라 캡슐러를 이렇게 넣어도 되냐? 근데 이렇게 해서 이펙트가 그동안에 많은 케이스에서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익스트라 캡슐라 에테리어 팻레이어로 이쪽으로 이제 플로이드가 이제 고여 있어서 스테로이드랑 리도카인 믹스한 게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2주에서 한달 있다가 증상 회전 여부를 확인을 하고 마무리합니다.